방금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했고요. 저는 지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인 1병실인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아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찍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일반 병실로 올라왔고요. 이불을 덮고 제 침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방금 어떤 분이 오셔서 피도 뽑아가셨어요. 제가 맡고 있는 수액들과, 수액은 없고 항생제들입니다. 조금 추워요. 하지만 이 이불같이 나는 이불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35분 새벽인데 잠이 안 와서 이러고 있어요. 밥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오니까 병원 식당도 문이 닫아 있어가지고 저런 거랑 비스킷이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치킨 샌드위치 갖다 주셨는데 진짜 맛없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여러분, 날이 밝아오고 있고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갑자기 피도 뽑혔고 그리고 간호사분은 오셔서 또 바이탈 체크하셨고 그리고 전 방금 아침을 주문했습니다. 저 오늘은 태어나겠죠? 오늘부터 저희 이 미국 동북부 쪽에 눈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밖에 아마 눈이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커튼을 한번 쳐서 보고 상황을 보고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아무도 저를 체크하러 오지 않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진짜 병원 오기 전에 머리 좀 감고 올걸 그랬어요. 머리 너무 떡져가지고 진짜 의사나 간호사분들 오실 때마다 진짜 쪽팔려서 미쳐버리겠어요. 머리 어떡해. 살짝 배고픈데. 어제 받은 이거 먼저 먹을까요? 또 이런 거 뜯으면 막 튀잖아요, 즙이. 아시죠? 아. 혹시나는 역시나. 아, 쉣. 그나마 이 냄새 때문에 제 냄새를 좀 커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보죠. 오 마이 갓. 너무 튀는데? 뭐지? 진짜 맛없다. 눈이 오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요거는 제 산소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 저기 보이시나요? 빼고 한번 가볼게요. 어머. 괜찮아, 난 죽지 않았어. 계속 저려, 저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거 빼가지고. 아직 제대로 된 눈은 안 와요. 근데. 이 구름 보이시나요? 밥이 왔어요. 제가 시킨 샌드위치고요. 이게 오렌지 주스예요. 오제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주스가 오고 오렌지 주스라 그러면은 이런 게 온다네요. 정말 당황스럽네. 그거 써놨어야지. 특별한 건 따로 없고 그냥 햄치즈 샌드위치네요. 또 이렇게 뭐가 먹고 싶어서 막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식욕이 맨날 너무 없었는데 아프면서 밥이 오기 전에 또 다른 간호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새로운 항생제를 달아주시고 가셨어요. 지금 마스크 두개 쓰고 정원을 한번 걸어갔다 오려고 해요. 의사 선생님 오셨었는데 항생제를 더 맞아야 돼서 내일 퇴원한다고 하네요. 진짜 머리 감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자판기라든지 뭐 이런데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나갔다 왔지만 다 똑같은 병실뿐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왔어. 점심으로는 오이스터 크래커스, 워터멜론, 치킨 파파이, 그다음에 프룬 주스. 요거는 진짜 맛없는데 화장실 가려고 시켰어요.
간호사분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나 보호자가 제 짐들 같은 거 갖다주는 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잼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샴푸를 받을 겁니다. 드디어 머리 감을 수 있어요. 남자친구랑 잼마랑 저 밑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볼 수 없게 약간 해놨나 봐요, 이 유리가. 그래서 안 보인다고 손을 막 흔들어줬는데도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1층에다가 맡기려고 왔대요. 자, 물건을 들은 가방에 도착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좋아하는 망고 주스가 들어있고요. 다음에 얼굴 닦는 거랑 그냥 토너만. 이거 맞아,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 못 찾았다고 해가지고 큰 주스를 저기 텀블러 안에 담은 건데 작은 것도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 망고 주스 두 개랑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스타벅스 퀴노아 치킨 샐러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완전 제 발명품이거든요. 제가 만든 그 레시피예요. 이거 피스타치오 라떼인데 안에 들어가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한번 먹어보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도 인정을 받은 거라서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 감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 샴푸랑 컨디셔너 이렇게 갖다 줬고 바로 머리 감아야겠다. 그다음에 속옷, 파인애플, 딸기, 그다음에 청포도까지. 많이 더 샀네. 청포도 두 팩. 그다음에 공부해야 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랑 노트북이랑 또 망고 주스야? 또 설마? 아니 나를 망고로 만들려고 그러나. 이거 못 열겠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것도 망고 주스가 같은데 망고 주스가 네 잔이나 있어요. 네,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I love you. 머리를 감을 거예요. 어디서? 세면대에서. 처음 병원 올 때도 머리를 안 감고 왔었어서 샴푸질을 두 번 해줄게요. 공과를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탈모가 엄청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탈모랑 피부랑 여드름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바로 그것부터 치료 했거든요. 머리를 완전 10cm를 자르고 왔더니 엄청 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머리 이렇게 빠져요. 머리도 까맣고 커피 마시면서 강의 좀 듣고 과제도 좀 하다가 7시에 미팅하면 될 것 같아요. 미팅이 취소돼서 저녁을 그냥 지금 먹으려고 저녁 식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었지?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제가 팔을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좀 징그러우실 수 있겠구나.
피가 좀 나가지고 말을 했더니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항생제를 먹어야 돼서 지금까지는 이 주사로 맞는 항생제를 하다가 몸한테도 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먹는 항생제로 바꿀 거래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긴 한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분께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쪽 팔에는 언제든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프지 않거나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남겨놔도 되겠냐고 해서 남겨놓기로 했어요. 근데 좀 피가 계속 나네요. 아무튼 이쪽 팔은 좀 안 쓰는 걸로 하고 밥을 좀 먹어볼게요. 넷플릭스. And I can't find, do you know where he is? What did you find out? Are you going to reopen the case? It's very sensitive right now. I need you to find out where Nico is. 어젯밤에 저녁을 먹고 바로 한 9시 반? 10시쯤에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는데 2시쯤에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잠이 좀 안 와서 막 설치다가 갑자기 4시에 또 간호사분께서 들어와셔가지고 혈압이랑 심박수랑 온도 체크하고 가시고 또 가서 또 뒤척이다가 5시 40분에 또 어떤 분 들어오셔가지고 제 피를 또 뽑아가셨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조금 있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 Hello? The one at a Target would be great. Hi, thank you. 이분은 레지던트신데 어떤 약국에다가 처방전 보내면 되겠냐고. 심심해서 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퇴원 조치가 났다고 가도 된다 그래서 아침을 시켜 먹을까 했는데 안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 갖고 한 포도를 먹고 있고 왜냐면은 항생제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간호사 분께서는 제 퇴원 그거를 프린트하러 가셨습니다. 나와서 분께서 오시면 이거 떼고 그리고 몸에 붙어있는 그것도 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중국아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게 남았죠. 병원비. 이런 거 있으면은 어디에다 연락해라 뭐 이런 것도 받았고 이제 여기 다 짐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면 됩니다. 안녕.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안녕. 안녕. 남자친구가 이 꽃을 들고 저를 마중 나와줬고요. 저는 집에 왔습니다. 왔으니까 팔찌를 끊어보도록 할게요.